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3월 넷째 주 주간 항행 정보입니다. 먼저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인천항 부근에서 인천항 제1항로 북측 구간 준설공사 일반 수로 측량이 실시됩니다. 기간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하여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남해항 부근의 사설 항로 표지가 폐지됐습니다. 표지명은 기사문항 부경 A호 및 B호, C호 등부표이며 설치 목적 소멸로 3월 8일부터 폐지됐습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참고하시어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광화망 부근의 사설 항로 표지가 신설됐습니다. 표지명은 용정 SK A호 및 B호, C호, D호, E호 등부표이며 광달거리는 7해리, 황망대형의 구조입니다. 3월 6일부터 공사용으로 설치됐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서해안 군산항 서부, 직도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일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훈련 시간은 각 훈련일 0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입니다. 합참에서는 남해안 회진항 부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일시는 3월 21일 20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합참에서는 동해안 포항항 부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일은 3월 21일과 23일 이틀간 진행하며 훈련 시간은 1차, 2차, 3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 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3월 넷째 주 주간 항행 정보였습니다.